안녕하십니까. 제일 연마의 이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일단 연탑승돌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도를 검증하는 방법과 시험하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현장으로 가보시죠. 일단 오늘 안전도를 시험할 제품은요, 일단 여러분이 잘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제품입니다. 평상시에 많이 보신 건 아마 이런 제품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가 일단 매우 큽니다. 이 제품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강 분양, 이제 샘물을 부어서 만든 슬라브, 그 다음에 빌렛을 가공하는 연삽 숫돌인데요. 이 숫돌에 같은 경우에는 매우 하드하게, 이제 즉 고온, 고압, 고속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도가 매우 중요한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제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일로 와 보시면은 일단 상태 80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속도를 표기하는 건데요. 주속도는 제품 외경, 외주의 이제 회전속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킬로미터 퍼 아워, 즉 자동차의 시속으로 변환하면은 약 280km의 속도입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죠. 그리고 RPM은 1670. 그리고 이제 제품 외경에 따라서 주속도는 같을 수 있지만 외경이 작아짐으로써 RPM은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610 사이짜리 외경을 가진 제품으로 시험을 해볼 텐데요. 일반적인 시험은 이제 1.5배로 저희가 검사를 해서 고객사들한테 제품이 나가게 돼 있는데, 오늘은 이 제품이 실제 2500 RPM 사용 RPM보다 몇 배나 더 견디는지 한계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하고 보이는 게 이제 회전 시험기 설비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실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파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보시면 아주 두꺼운 철로 보강이 되어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일단 요 시험기를 가지고 시험을 해볼 텐데요. 이쪽으로 와 보시면은 이렇게 RPM 설정값이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현재 속도 RPM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2500 RPM이 실제 사용하는 속도인데, 저희가 6500 RPM을 설정해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시험을 실제 시작하면은 RPM 현재 속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도 시험을 보셨는데요. 오늘은 사용 RPM 대비 200 이상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1연마의 제품이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도가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안전을 철저하게 책임지는 제1연마가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